노래를 선보이려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K-POP 세계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와우! 그럼 한 명씩 클로이 씨부터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Hi, I'm the new member of Signature. I'm Chloe.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하리모 클로이입니다. Hi, I'm 인간 레몬지원. 안녕하세요. 레몬지원입니다. Hi, I'm Lovely. Oh my god. Hi, I'm Snazzy Sally. Wow. 안녕하세요. 멋진 셀린이에요. Hi, I'm Charming Bell. 안녕하세요. 벨입니다. Hi, I'm Pretty 막내 도희. 안녕하세요.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된 시니처 도희입니다. Wow. Hello, my name is Beautiful 채소.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홈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 있는데요. 몽환적인 멜로디에 따뜻한 가사말이 인상적이어서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말을... 네. 저는 백예린 선배님의 그의 바다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원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신데 그의 바다라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 얘기하세요. 저는 엑소 선배님들의 불공평해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선배님들 겨울 앨범의 수록곡이어서 노래를 딱 들으시면 겨울에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편하고 되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의 안티로맨틱이라는 노래를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 들어본 노래 스타일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가사도 너무 예쁘고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발매된 유나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수록곡 중 출리라는 노래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와 함께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인상 깊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도희랑 마찬가지로 백예린 선배님의 포인트라는 곡을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그 곡이 굉장히 몽환스러우면서도 약간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는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클립, 이제 편집본. 올라온 편집본을 이제 봤죠. 봤는데 다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다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제 멤버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 영화가 듄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 티모시 샬라메 배우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SF 영화인지 모르고 제가 한번 본 거였는데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강아지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강아지상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제가 열심히 함께 살고 있어서 강아지 이모티콘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선글라스 끼고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되게 자주 쓰고 또 그게 좀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네, 저를 잘 표현한 이모티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약간 자신만만한 웃음과 안경이 약간 저와 잘 맞는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햄스터 이모티콘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뭐 V앱이나 SNS 글을 올릴 때 그 이모티콘을 되게 자주 써요. 이유가 팬분들이 제가 햄스터를 닮았다고 해줘가지고 많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모티콘이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활짝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제 사진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이모티콘으로 활짝 웃는 이모티콘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모티콘도 이모티콘인데 하트, 빨간 하트를 가장 많이 써서 그 이모티콘을 골랐는데요. 팬분들께 SNS를 올리거나 그럴 때도 가장 정열적인 이런 하트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가장 기본이지만 눈에 딱 띄는 그런 하트여서 대표하는 그런 이모티콘으로 뽑아왔습니다. 저는 하늘색 하트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제가 일단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마음을 항상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인 하트를 맨날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베리처럼 팬분들이 아기 봄돌이를 많이 닮았다고 해주시는데요. 거기 곰이랑 곰 인형이 있는데 곰 인형이 좀 더 귀엽더라고요. 그 의미였어? 그래서 그걸 많이 씁니다. 저는 일단 클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이가 만약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집에서 자고 있다면 그대로 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주변에서 막 난리났어, 난리났어. 저 나가야 돼, 막 나가 조심해야 돼 이래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멤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롤모델로 레드벨벳 슬기 선배님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배님의 춤 실력과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훌륭하시고 선배님이 계속 활동하시는데 그 아이돌에 임한 자세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그 인내하고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레드벨벳 슬기 선배님을 롤모델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롤모델은 제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힘들 때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잡이 같이 항상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힘든 순간이나 그런 고난? 역경? 그런 순간에서도 멋지게 헤쳐나가시고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제 인생의 큰 롤모델은 저도 최선을 똑같이 부모님인데요. 데뷔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상에는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색도 안 하시고 늘 저한테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시고 뒤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서 항상 부모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셀린 언니와 같이 레드벨벳에 있는 선배님, 웬디 선배님을 꼽아봤는데요. 저와 약간 자라나온 형 환경도 비슷하고 이번에 라디오로 뵙게 됐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롤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어떤 영상을 하나 찍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리코더 연주를 해봤잖아요. 네. 살짝 좀 어설펐지만 그날 되게 몇 년 만에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리코더 연주를 한번 제 숨겨진 장기로 뽑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숨겨진 장기라면 장기인데 전 한 번 들은 멜로디를 되게 기억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인데 그래서 그게 제 장기자 특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피아노 연주나 기타 연주가 제 장기이자 특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약간 음악, 바이올린도 해보고 피아노나 그런 악기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말해볼까요? 저는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지치거나 힘들 때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면 눈을 하늘로가 쓱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초콜릿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냥 초콜릿을 딱 먹으면은 당이 확 충전되면서 되게 활기 있어지고 약간 생생해지기 때문에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저는 특히나도 이제 칸초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아기 때부터 저희 엄마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뭐 과자를 먹고 싶을 때나 뭐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칸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칸초 과자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달달한 걸 뽑은 멤버들과 살짝 다르게 저는 감자칩을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좀 짭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자칩은 또 짭짤하고 맞아요. 또 바삭바삭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자칩을 제일 좋아하는 간식으로 골랐습니다. 필수템이라고 하면 저는 충전기를 꼽겠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밖에 있고 그쵸? 연습실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해요. 이게 멤버들이 안 가지고 다니는 멤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어 나 있어 잠깐만 맞아, 여기 맞아. 이러고 가방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주머니에라도 넣어서 나가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렌즈를 진짜 많이 들고 다니고 이제 가끔 수정이 필요할 때 들고 다니는 화장품 이런 거 아니면 베리 말대로 충전기 보조 배터리를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셀리님 말대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넣어 다닙니다. 제가 지금 제일 꿈꾸는 휴가는 이제 해외를 지금 상황인지라 못 나가게 됐는데 해외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제가 지금 꿈꾸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멤버들이요? 저도요. 에? 멤버들이요? 그 휴식 우리 휴식 때 보지 말자. 왜요? 우리 휴식 때 보지 마자. 우리 따라가자. 휴식 때 건들지 마. 일단 저는 제가 가이드 녹음에도 참여를 했고 코러스에도 좀 참여를 했던 3번 트랙 빌런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빌런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빌런의 나를 대입시키는 노래는 그동안 잘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그니처가 이번에 빌런이 돼보는 새로운 센 컨셉의 느낌을 처음 선보이는 만큼 제 최애곡이었습니다. 빌런 지원? 네? 아니에요. 방금 컨셉. 컨셉? 아주 자신감이 뿜뿜하실 겁니다. 저는 로이도 좋아했는데 저는 4번 트랙이 클라이맥스가 제일 좋은데요. 네, 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녹음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좀 있는 노래고 그리고 그게 노래가 듣자마자 끌릴 수밖에 없는 노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타이틀곡도 너무 좋지만 수록곡 중에서는 이제 도희와 함께 마이 다이어리라는 노래를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멤버들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이 다이어리를 한 곡 뽑겠습니다. 나는 나쁜 boyfriend, boyfriend 내가 꿈꾸는 boyfriend, boyfriend 한 장면 뒤는 쉽게, 쉽게 화내고 울부짖는 날 달래 셋넷 So I call you my boyfriend, boyfriend Yeah I call you my boyfriend, boyfriend 네, 저희 이제 이 인터뷰를 봐주시고 계신 글로벌 팬분들 저희가 아주 멋진 두 번째 EP 앨범 Dear Diary 모먼트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보이프렌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아주 열정 넘치게 녹음한 수록곡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K-POP 세계에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팬분들 저희 사인펜으로 함께 가질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며 계속 시그니처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you.